다리 보인다 들린 다리 들린다 이름이 뭐예요? 최유진. 유진? 네. 유진 씨는 무슨 일해? 저 일하고 있어요. 회사 일. 회사요? 그냥 회사 네. 다녀? 네. 신랑. 어, 신랑에서? 네. 오.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어? 어, 제가 가족분들이랑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어떤 가족들? 어떤 제가 북한에서 왔거든. 북한에서 왔거든. 어? 아, 진짜? 네. 아, 지금 새통민이세요? 네, 맞아요. 아유, 야, 진짜로? 아니, 언제 얼마 됐어, 그럼? 지금 5년 지났어요. 5년 됐구나. 그러면 25살에 네, 북에서 어... 네, 이제 저 아는 지인분이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한 달만 좀 돈 많이 벌면 다시 북한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순수했거든요. 아, 돈 벌러 그냥 네, 간 거구나. 그래서 돈 벌러 갔는데 그게 이제 아예 가족들하고 생리별 한 거죠. 대신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아예 말도 안 하고. 아니 한국에는 어떻게 왔어? 어디서? 한국에는 이제 제가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지인분 통해서 이제 한국. 어떻게 근데 무사히 또 잘 네, 무사히 잘 만나요. 운이 좋아서. 그게 만약에 누구한테 발각이 되거나 그러니까. 발각이 되면 이제 저 비롯해서 이제 3대 멸적이죠. 3대 멸적이죠. 3대까지. 만약에 잡히면 죽으니까 돈보다도 이제 그 작은 면허칼 있잖아요. 걔 여기다 감춰놓고 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잡히면 나 하나 죽는 게 낫지 3대가 멸족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생각을 하고 와야 된다고? 목숨을 걸고 와야 돼요. 중국에서 어떻게 어디 거쳐서 와야 돼? 중국이랑 라오스, 태국을 이제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국경을 이제 낮에는 다 발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넘어야 되거든요. 밤에 그럼 네, 그래도. 12시간을 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마지막이 라오스하고 가까운 곤명이라고 있어요. 쿤밍이라고. 어, 쿤밍. 쿤밍에서 라오스. 라오스, 그 다음 라오스에서 라오스에서 태국. 태국, 그 다음 태국에서 이제 태국 그 감옥을 찾아가야 되죠, 저희가. 감옥을 찾아가야 되죠, 저희가. 아, 태국. 태국에 가서 태국에... 브로커들은, 어. 브로커들은 이제 저희 보고 그냥 일부러 경찰서 찾아가라고요. 경찰서 찾아가라고. 근데 그 마을에도 이제 너무 넘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넘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많으니까 돈 받고 이제 경찰서 돈 받고 이제 경찰서 근처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경찰서 가는 것도 돈 받고 데려다 주는 거야. 무슨 돈을 받아 거기서 그러면? 그 달러 받겠지. 달러를 주는 거? 중국 돈이나 달러로. 감방에 들어가면 그 다음 절차 어떻게 돼? 그 다음 절차는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다 알아서. 아 그러면은 태국에 들어가서 본인이 한국행을 결정하면. 이제 거기서 있다. 이제 뭐 자수서나 진술서 이런 거 다 쓰고 이민으로 해가지고 한 달짜리 여권이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 오는 거. 아유 고생했네 진짜로. 아유 참. 언제 결혼했어요, 여러분? 저 2년 됐어. 얼마 안 됐네. 잘했네. 오, 아니 어떻게 만났어?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제가 만나라고 했어요. 아 네가 꼬셨어? 남편을? 같이 왔던 친구 중에 아직 결혼하는 사람 없어? 결혼 안 한 사람 친구나 누구 그 중에 있는데 나? 너 이쪽에선 정보를 모릅니다. 서장 씨의 과거에 대해서 아 네가 어찌 알겠음동? 너 장난을 다니다가 웬 아주머니가 너 싸대기 때문에 우리 엄마인지 알아. 그게 아니라 너무 얘가 맨날 날 갖고 놀라. 나 왜냐면 북한 가면 인기 많은 스타일이 어때? 키 2m 넘어가지고. 너무 키가 커서. 아 북한은? 북한. 아니 너무 키가 커서.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할 필요 없어. 전혀 갈 일이 없어. 레이더에 걸려 여기는. 전혀. 통일되면 가지 않을까? 가야지. 되면 뭐 모르겠지. 나는 제일 먼저 뛰어갈 거야. 투자하러 응? 투자하러 가시지 않을까요? 뭐하러? 투자하러 투자 돈으로 가시지 않을까요? 형 부시까지 소문이 났다. 이북의 이북의 건물 야 이 인간은 진짜 어쨌든 지금 행복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니까 이제 그리움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 맞아. 근데 아직은 뭐 이런 말을 좀 생사는 모르 그런 것도 다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은 생사는 아예 모르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아빠에 대한 어릴 때부터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어머니랑 동생만 데리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조금 일해가지고 이제 돈 조금 모아놓은 걸로 이제 그 구경만 하는 이제 브로커를 섭외해서 어머면 되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알았나 봐요. 아빠 죽음 못 간다고. 아빠 죽음 못 간다고. 네, 그럼 이왕이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아빠도 좀. 네, 지금이라서 그게 제일 후회돼요. 근데 지금 너무 아 너무 하루하루 그냥 매일 보고 싶겠다. 네, 너무 보고 싶어. 부모님도 젊으실 거 아니에요? 유진이가 장녀지? 큰딸? 네. 지금 57세? 저희 어머니가 저 26세 났어요. 와, 완전 젊으시네, 지금. 농사지셔? 거기서? 뭐 일하고 하세요? 계실 거예요. 그냥 일하. 네. 먹고 사시는 거에는? 돈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네. 그래서 그치? 지금 어떻게 굶어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러진 않으시고요. 젊으시기 때문에 여동생도 뭐 어디 취직해서 잘 있지 않을까, 그지? 처음에는 넘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아 이게 한국에 괜히 왔나? 그런 생각 많이 했고 가족도 너무 보고 싶어서 가족들 때문에 고향이 원래 어디야? 강원도. 강원도 어디? 원산 쪽. 원산. 네. 야, 그럼 이거 뭐 진짜 이거. 여기서 1시간 반이나 2시간이면 가는데. 아, 진짜? 네. 여기서 1시간 만이면 정상적으로 차 타고 가면 그지? 아, 왜냐면 이제 강원도니까 아, 그러네. 아, 원산이면 굉장히 가깝지. 바로 남한이랑 가까운 데잖아, 아. 원산이니까. 바로 이렇게 보면은 보. 네, 맞아요. 그 저 가서 계속 지도로 봐요. 아니면 이제 임진각이나 그래서 아. 보고 있어요. 아. 이제 엄마 아빠 얼굴을 잊어먹는 순간이면 꿈에서 이제 계속 나타나요. 제가 막 집에 가는 꿈? 가서 북한에 내가 막 진짜로 가서 엄마 아빠랑 막 데리고 나오는데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지? 막 그런 지금이라도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무사하게 올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이거 미안한데 오는데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 1인당 한 1,500? 1인당 한 1,500? 남자는... 세 가족이면 4,500? 한 4,500에서 한 5,000에서 한 7,000 사이. 아. 더 주면 줄수록 안전한 거니까. 네. 돈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야? 아, 돈이... 돈이 아직 준비가 안 됐네, 그러면은. 생사부터 확인을 해야. 그렇지, 그렇지. 뭐 어떻게 하든. 내 눈으로 네. 보지 않는 이상 브로커한테 돈만 주고. 근데 이제 브로커한테 돈 주고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음성 파일은 다 가지고 와요. 지금은 이제 그거 확인하는 데만 얼마야, 그럼? 그거. 그거 확인하는 데만 한 100 정도. 하여튼 뭐 그거 확인하려고 네가 가려고는 하지 마. 알았지? 가고 싶어요. 어 진짜로? 가고 싶다고? 지금 우리가 아니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도 있는 게 네가 자꾸 그런 얘기하면 남편이 약간 쫄 것 같은데. 어? 얘 이거. 여기다가 또 어디 건너가는 거 아니야? 어? 유진아 혹시 가더라도 신랑은 놔둬라. 저 사람은 진짜 아무 사상도 모르는데. 신랑한테는 얘기하고 가라. 가더라도 그냥 가지 마. 네. 어? 근데 오늘 우리가 역대급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무사히 올 수 있을까요를 우리가 아무리 보살이라도 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내가 이제 저쪽 넘어까지는 정을 쳐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럼 그냥 오늘은 한번 느낌대로 초감각적으로 한번 맞춰볼게. 보인다 이 보인다 가축 임묘진 사오미 부모 슬에 촉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2022년에 온 가족이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아. 그럼 그때는 다시 여기 오면 되겠네요. 아니야.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것도 3년이면 행복하다. 나는 이제 그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네. 2019년 지금 6월이란 말이야. 네. 유진이 영상을 따줘서 보내면 그쪽에서 확인하는 게
2020년 4월에 유진이 영상을 북에 계신 부모님과 여동생이 일주일이 못해요. 일주일이 못해요. 아니 2020년 4월에 일주일이면 된대잖아. 일주일이면 돼요. 어? 저희 영상 된대. 보내는 거 일주일이면 돼요. 아 SNS로 보내는 거? 일주일이면 봐 그거를? 왜 이렇게 빨리 봐? 아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뭐 이렇게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카메라를 핸드폰으로 나는 영상 찍은 카메라 테이블 들고 들어가가지고 테이블로 뭐 들어가요? 너 중년에 넣으면 우리 본사에 엄마한테 북쪽도 무속인이 있지 않아? 무속원은 있는데 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죽어요 청설당해요 죽어요 청설당해요 어이 나 혹시라도 보면 안 되니까 이거 하고 있잖아 이거 하고 있잖아 심지어 바보처럼 나는 가린다고 가리는데 이걸로 가려 총살이 되잖아요 유진이 어떻게 되는지 아, 그러니까 너 만날 수 있는지 한번 이걸로 봐줄게 딱 하나만 진지하다 자 기쁨이 될 것이다 아, 기쁜 일이 생긴 기쁜 것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야 어찌 됐던 좋은 얘기가 나왔어 점이기 다 때문에 다 기쁜 건 아니죠 아이 무슨 소리야 여기 막 야 우리는 너 이렇게 믿어야 돼 우리 총살당할 거를 감안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뭐 하는 거지 네가 이 마음은 가졌으면 좋겠어 어찌 됐던 북에 있는 네 가족들은 네 지금 생사나 뭐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네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를 안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네가 열심히 살아. 열심히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그리고 꼭 나중에 다 이렇게 한 가족이 네.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같이 뭉쳐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그래. 영상 편지 누구한테 써야 되냐? 북에 계신 뭐 부모님 보지도 못하는 아. 그냥 붙일 수 없는 편지야? 나중에. 우리 것도? 이걸 볼까요? 사살이래 총살이라는데 이걸 본다고? 네, 총살 시킨다는데 이걸 본다고? 자 그래도 언젠가는 네. 혹시라도 보게 될 내 딸이 이런 얘기도 했었구나라는 그래. 걸 할 수 있게 우리 여기다 대고요. 얘기는 되게 괜찮아. 편안하게요. 엄마 아빠 처음엔 한국에 와서 너무 힘들고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후. 나중에 엄마 아빠 오시면 제일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서 제가 미역국이랑 끓여서 생일상 차려 드릴게요 그게 평생에 못 해드린 게 너무 미안해서 지금까지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엄마 아빠 꼭 한국에 데려올게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충분히 마음이 전해졌을 거야. 그래, 우리도 말고. 응원할게 하여튼 잘 되기를. 그래. 화이팅! 유진 한국 음식 뭐 좋아해? 저요? 회? 그 복채로? 회 먹을 수 있어요. 회 떠가지고 남편하고 먹어. 회 어떻게 떠요? 회 어떻게 떠요? 아니 여기 저기 가다 보면 여기 무슨 수산시 저기 무슨 수산 해가지고 있어 미안한데 네가 뜰라 그런 거야? 네가 뜨든가 그래 그래 가 화이팅 저희 부모님 오시면 여기 또 한번 같이 나올게 그때 맛있는 거 사드리지 3년 가. 뒤에 화이팅 꼭 그때는 계셔야 돼요 신랑이랑 오늘 맥주 한잔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조이